이거 메이플 시럽인데요. 미리 발라주면 럽이 잘 붙어가지고 먼저 발라주고 있어요. 화이트 루 만드는 거예요. 이제 육수 넣을게요.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. 아, 이게 소고기 스프 맛이 비슷해가지고 되게 맛있어요.
아, 이건 겉에 있는 염분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. 이건 생크림이에요. 크림 소스는 다 된 거예요. 네, 이거는 한 신라면 정도 몇 개 돼요.
갈릭 소스는 하루 정도 숙성해야 돼요. 상태로 1시간 정도 레스팅 할 거예요. 이 상태로 1시간 정도 졸이면 돼요. 근데 이제 여기 룸만 놓으면 끝이에요. 치즈소스 만드는 건데 이제 루에다가 우유 넣고 치즈 한 네 종류 정도 들어가요.
시켜야 돼가지고요. 이제 오븐에 한번 구울 거예요.
먼저 어떻게 밀리는 거야? 꼴찌가 일단 먼저 가. 아니 그거 나